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이쁜 아이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 녀석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원래는 분갈이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했었는데, 이제 분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이쁜 분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그냥 소개 정도로 이제 해드리고 나중에 분갈이 영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아실 분들은 아시죠? 되게 유명한 아이이기 때문에. 파키포디움 그락실리우스예요. 굉장히 유명한 아이입니다. 브레비카울처럼 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고, 지금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 아이입니다. 대신 이제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다가가기가 좀 힘든 아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린 실생 아이들을 좀 많이 키우시는데, 이 정도의 크기면 한 95만원? 90에서 100만원 정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 아이면. 그래도 지금은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몇백만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마다가스카르, 항상 마다가스카르죠. 마다가스카르 중부 남부 쪽에서 살고 있고, 이제 바위 틈에서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해발 300m에서 1000m 그 사이에서 이제 살고 있는 아이라고 해요. 얘네가 바위 틈에 산다고 하니까 항상 좀 신기한 면들이 있거든요, 말로 들었을 때. 제가 한번 사진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그런 바위 틈이나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신기해요. 이 녀석의 최대 높이는 90cm, 최대 지름은 40cm 정도까지 큰다고 해요. 얘가 고온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편인데, 이제 되게 낮은 온도에는 잘 못 버티는 아이입니다. 되게 건조한, 흙이 건조한 상태에서 4도까지는 버틴다고 하는데, 저희가 키울 때는 뭐 당연히 10도 이상, 15도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몸값이 거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치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얘네 특징이 꽃이 굉장히 예뻐요. 파키포디움 아이들은 대부분의 노란색의 꽃을 피고 있는데, 이 녀석은 또 파키포디움 애 중에서도 굉장히 꽃이 작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이 녀석의 꽃은 한 송이당 한 7일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꽃대 하나에 이제 3, 4개씩 이제 필 거예요. 여러 개씩 이제 필 건데, 그렇게 하면은 한 20일 정도 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고, 햇빛을 안 보면 되게 우짤합니다. 우짤하면 이제 키만 자라는 거예요. 얘도 조금 키가 큰 편인데, 그래도 모양이 이뻐서 분재로 키웠을 때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키울 때 되게 좀 팁이 있는데, 너무 큰 분에 심으면 얘네가 오히려 우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딱 맞는 분에 약간 분재식으로 키우시는 게 이제 코덱스가 옆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식물이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좀 큰 분에 심으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좀 분재식으로 좀 너무 크지 않은 분에 심으시길 바랄게요. 이 녀석은 잎이 굉장히 좀 얇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파키포디움 아이들이 보면은 잎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얇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녀석은 조금 얇은 편에 속합니다. 대신 이게 조금 두꺼워요. 그리고 또 이제 비료나 아니면 이 녀석들이 뿌리를 굉장히 잘 내리고 있으면 이 잎이 조금 두꺼워지고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난 김에 한번 파키포디움 아이랑 브레비카울이랑 한번 잎을 비교해 드릴게요. 브레비카울 완전 차이가 있죠. 이 녀석은 지금 아직 잎을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잎이 낸 지가 좀, 얘가 좀 아팠었는데 요양을 시켰더니 이렇게 이쁘게 잎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이제 크기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덥다. 오늘 굉장히 덥네요. 좀 이제 좀 선선해지나 싶더니 조금 더워졌네요. 오늘 뭐 날씨가 뭐 이렇게 덥다라기보다 엄청 습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런지 굉장히 덥네요. 오늘 지금 땀이
주룩주룩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뭐 파키포디움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제 방그늘을 좀 더 선호하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이 녀석은 오히려 직광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름에는 50% 정도 차광이 돼 있는 그런 차광막 밑에서 키우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키우시는 매니아분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냥 여름에 직각 아무래 봄에 되게 적응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름에 직광에 놨더니 이제 줄기가 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몸이랑 이제 그거는 조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잎이야 뭐 떨구면 되는 건데 이제 줄기나 몸이 좀 코덱스에 좀 상처가 나면 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물 주기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 크기의 아이는 좀 실생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또 실생이랑 이제 야생의 물주기가 조금은 틀립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겁내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실생의 아이들은 2, 3주 간격으로 진짜 한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흠뻑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야생종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가 없이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줄기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얘네가 뿌리를 잘 내렸다면 이제 2, 3주에 한 번씩 되게 성장기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얘네가 오히려 가습에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밑에 쪽 줄기가 썩을 수가 있어요. 이 코덱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야생종인지 뿌리가 얼마나 있는 상태인지 그 다음에 집안 환경이 어떤지 그게 너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만 팁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실생과 다름없이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게 흙이 말랐을 때 완전히 말랐을 때 이제 주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을 들어봤을 때 이 분을 들었을 때 가벼우면 그때 물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나무막대기나 이런 거 꽂아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6월 이제 성장기예요. 이제 그래서 3월부터 천천히 물을 늘려가면서 이제 5월 6월 달에는 정말 흠뻑 주기를 짧게 잡으시면서 이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 녀석이 파키포디움 중에서도 좀 물 저장이 되게 많이 되는 아이기 때문에 또 물을 이렇게 너무 많이 주시면 과습이 돼요. 물론 이제 코덱스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가 키우면서 그런 건 못 봤지만 농장에는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되게 저희 우리나라가 되게 고온 다습이기 때문에 습도에 되게 민감한 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면서 약간 적시는 정도로만 이제 7월부터 8월까지는 그렇게 주시면 되고 또 9월에 들어서는 또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천천히 물을 줄여주시면서 11월 달에는 이제 거의 단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휴면기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이제 얘네가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잎이 참 이쁘죠.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구도가 너무 얘가 높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와 굉장히 이 잎도 이쁘고 이 코덱스가 이 질감이 또 좀 약간 그 성장할수록 약간 메탈의 질감이 있어요. 약간의 살짝 광택이 나는 건 아닌데 약간 광택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얘는 지금 그 모습을 많이 안 가지고 있긴 한데 정말 그 잘 키우고 오래된 아이들은 막 광택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사진이 있으면 한번 띄워드리고 없으면 이제 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예전에 한번 본 거라서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 얘를 저희가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런 구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못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농장에 갔는데 이거 하나가 되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또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가지고 싶어 했던 아이거든요. 물론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 녀석을. 그래서 계속 노리고 있던 아이인데 없어가지고 한참을 찾았었습니다. 지금 또 딴 데는 또 있겠죠? 저희가 못 찾은 거겠지만. 아,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네가 직광을 이렇게 많이 받거나 그러면 좀 요 잎이 앞뒤로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이 뒷면이 약간 보랏빛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빛을 많이 받으면. 저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쁘지 않나요? 진짜 얘 분재로 딱 키우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약간 접시 같은 그런 분에다가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물이 부족하면 구근이 쪼그라들어요. 약간 어떤 식으로 쪼그라들면은 이쪽이 안으로 약간 한쪽 면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약간 저희가 볼이 살이 빠지면 이렇게 볼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가 또 안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물 반응이 그렇게 빠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고도 얘네가 갑자기 이렇게 구근이 다시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커지거나 두툼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물 반응이 느린 아이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막 구근이 이상하다고 물을 주셨는데 반응이 없어서 또 물을 준다. 그거 되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좀 느린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조급하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은 되게 건조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건조한 거에 되게 강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과습을 조금 무서워하셔야 얘네 성장하는데 키우시는데 안 죽이고 이제 보내기엔 좀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이쁜 아이인데. 돈도 돈인데 솔직히 이런 구근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런 구근 되게 이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근을 찾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얘네들한테 물을 조금은 아껴주시길 바랄게요. 성장기 때 빼고는 이제 물을 좀 많이 아껴주세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솔직히 보면은 좀 조급할 때가 있긴 한데 얘네들의 이제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또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유, 참 얘네들 이걸 구하려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굉장히 예쁘다. 그리고 이 가시들이 여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이 몸통에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가시를 다 탈락을 시키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참 구근 이쁘다. 그리고 오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고 그리고 과습을 주의해야 되는 아이다. 겨울에는 이제 휴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단수를 하다시피 하시면 되고 3월부터 천천히 물량을 늘려가시면서 5월달, 6월달에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물을 2, 3주에 한 번 3주 정도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3주에 한 번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 이제 집안 환경이랑 이제 토양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은 오히려 좀 통풍이 너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흙이 금방 말라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좀 심한 아이들도 있고 저희는 지금 여름에도 얘네한테 흠뻑 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되게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얘네한테 그렇게 막 무리한 과습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자주 주는 건 아니지만 한 4주에 한 번 정도, 3주에 한 번 정도 주는데 굉장히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환경에 따라 여름에는 되게 좀 적셔주는 느낌으로 이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도 다시 9월이 돌아오면 이제 좀 많은 양의 물을 3주에, 2주에 한번 이렇게 좀 흠뻑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겨울에는 단수로가 10월달부터는 좀 천천히 물을 줄여주시면서 얘가 휴면기에 들어가면 물을 이제 단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살짝 젖는 정도로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얘는 야생종이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렸을 경우에는 흠뻑 주셔도 되지만 뿌리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좀 물을 주시는 거를 조금
이제 적셔주는 정도로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뿌리 내릴 때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직광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여름에는 방그늘을 좀 더 선호한다는 거. 얘네들이 탈 수가 있어요. 타면 좀 마음 아프잖아요. 이렇게 이쁜 아이인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얘네 키우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참 이쁘다. 이게 제가 분갈이를 저희 어머니를 시킬 거예요. 제가 하기엔 너무 가격도 무서워서 못하겠거든요. 아, 그건 참 이쁘죠. 아, 너무 덥다. 요즘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저희 장모님이 이제 아시는 분인데 이제 농사일 하시다가 이제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위에는 조금 외출을 자제하시고 활동도 조금만 줄여주시고 이제 곧 이제 시원해지니까 조금만 참자고 해요. 저희 아프면 안 되잖아요. 뭐 저야 뭐 아직 건강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일찍 보내드리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에어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계시는데 좀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